네, 오늘의 시그널 주제는요. 아이패드가 불러올 태풍, OLED에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OLED가 아이패드에도 탑재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나라 IT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두각을 나타냈잖아요.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TV라던가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뭐 진정한 엔비디아 소외주가 한 개도 없다고 하지만 엔비디아 발이 불러온 우리나라의 반도체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세서 어쨌든 반도체에서 일부분은 재미를 굉장히 받고 산업의 성장성도 HBM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디스플레이 쪽은 뭔가가 없죠. 계속해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BOE가 계속 싸게 디스플레이를 뽑아내고 그리고 큰 TV들은 사람들이 안 사요.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린다고 했지만 특수도 없었고 그 특수가 있으려면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전부 다 덤핑해가지고 그냥 홈쇼핑에서 막 몇천 대씩 그냥 무이자로 풀고 뭐 이런 것이었고 기술에 어떤 혁신이 없는 거죠. 무슨 슈퍼컴퓨터, GPU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TV 같은 경우에는 TV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쪽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폼팩터에서 뭔가 변형이 있거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애플의 아이패드에서 그동안 OLED를 안 날다가 단다고 하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에서는 굉장히 좀 반길 만한 요소죠. OLED가 스스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하는 부품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그 글로벌 태블릿 OLED 출하량이 올해 5,200만 대인데 내년에 1억 3,200만 대, 두 배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옴디아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글로벌 이 수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당연히 내년 상반기 애플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여기서 11인치랑 13인치가 있는데 여기 두 개에다가 OLED를 탑재한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애플의 아이패드에 OLED를 탑재하면은 애플의 OLED를 탑재하는데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수혜가 오겠네 하는 지금 이 논리로 이제 P&H테크라는 종목이 나오게 된 거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먼저 있겠죠. 우리나라 대표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안 되어 있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11인치, 13인치 OLED 패널을 모두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11인치 한 종의 OLED 패널을 생산한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삼성전자에 또 태블릿 PC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는 물량이 크죠. 이 LG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간에 애플 아이패드에서만 보면은 두 개를 납품하니까 더 크죠. 애플에서 비중은. P&H테크는 뭘 하냐냐. 이제 간접적으로 엮여있죠.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패드의 패널을 생산하는데 애플의 아이패드의 패널을 생산할 때 P&H테크는 고굴절 CPA라고 발광층 소재 1종 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벤더를 나눠보자면 아까 애플의 11인치, 13인치에 삼성 디스플레이, 애플의 그 LG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했죠. 밑에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는 덕산 네오룩스랑 삼성 SDI가 핵심 재료를 공급하는 라인이고 이 LG 디스플레이 라인에는 LG 디스플레이 밑에 LG 화학하고 P&H테크가 소재랑 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라인이 잡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라인을 잡으시려면 LG 화학이나 P&H테크를 해야 되는데 LG 화학은 사실 2차전지나 화학 업종에 분류가 되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알고리즘이 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애플의 아이패드에서 떨어지는 LG 디스플레이의 라인을 잡으려면 P&H테크가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P&H테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차트도 좋죠. 지금 네. 뭐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거 HBM 관련주 이수페타시스 하려면 이격이 너무 커가지고 부담스럽죠. 네. 자, P&H는 월봉, 물론 밑에서 얘도 많이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온 거는 2021년도까지 얘기고요. 얘도 지금 2022년도부터는 그냥 계속 행보고 지금 이동평균선에 다 밀집했습니다. 20개월 선에 살짝 올려놓고 지금 쌍바닥을 노리고 있죠. 만약에 이게 쌍바닥의 그림이 나오면 이제 전고점이 35,000원 도전에 나서겠죠. 그걸 주봉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주봉에서도 20주선을 이제 다시 올라왔고요. 일봉으로도 보입니다.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봉과 주봉과 월봉이 전부 다 일치하고 있죠. 뭐가 일치하고 있죠? 20선. 일봉은 20일, 주봉은 20주, 월봉은 20개월. 어쨌든 20선 빨간색으로 굵게 표시해놓은 그 부분을 딛고 일봉은 지금 이미 상승 N자가 출현했고 주봉은 20주선 위, 월봉은 20개월선 위 바로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상승 N자의 모습이 확정되기 이전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타 좀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